이야기를 하죠. X가 2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8-A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값은 8이 됩니다. 이런 값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가 8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눈에 안 보였는데요. 그렇더라도 조립제법을 보면 1, 0, 0,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을 거고 반드시 분자도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여기 2, 2, 4, 4, 여기 8, 0 이렇게 될 거니까 X-2 있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눌 것이고 X-2로 나눌 거고 여기에 리미트 X를 2로 보내고 있다. 약분이 되는 거죠. X가 2로 갈 거니까 2의 제곱 4, 2 곱하기 2, 4, 4, 4 더하기 4 더하기 4, 12가 바로 B라는 값이 된다. 그래서 A값과 B값을 더해주면 20이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분자가 0으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전 당연하지 않은데요. 만약에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0분의 어떤 상수꼴은 이런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0분의 0꼴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로피탈 정리를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제곱이 나오죠. 1분의 3x제곱이 나올 거고 리미트 x를 갖다가 2로 보내버리면 얼마가 돼요? 4, 3, 12. 이게 바로 극한값 b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많으니까요. 선생님이 로피탈의 신봉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사용해야 될 때 로피탈을 사용했을 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계셔야죠. 물론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시험 문제를 보면 로피탈을 쓰나 안 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평가원 시험은. 근데 정군연합 같은 경우에는 로피탈을 썼을 때 득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도 그래 내가 이해해보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이고 로피탈로 하고 있네. 로피탈이 뭐라고. 이런 자세로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편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가지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과